생각 대변인 문성철입니다. 오늘은 비원 신분의 민주당 익산을 한명도 후보는 대통령 협박을 당장 논철하는 논평입니다. 선대위 갈대식에서 한명도 후보는 대통령과 한 팀을 팔았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파는 전형적인 사기 마케팅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통령은커녕 새누리당 출신과 원팀이었습니다.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인재 영입이라는 변명도 얼척이 없습니다. 적폐 세력도 투항하면 인재가 되고 버티면 적폐가 되는가? 한명도 후보는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된 비호인 신분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상습범이기도 합니다. 의혹을 받는 재질도 무겁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란 지위를 이용해 공직을 팔아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며 당선조차 무효가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체 피고인 한병도 예비후보가 대통령과 한 팀이라고 말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자신의 범죄를 돕겠다고 대통령을 인질 삼는 행태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대통령을 자신이 지은 범죄의 방패막이로 삼는 시도란 협박은 삼가야 합니다. 한병도 후보는 대통령과 한 팀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담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 혐의자는 국민의 심판이 아닌 법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에게는 부담, 익산 시민에게는 부끄러운 짐, 이게 바로 피고인 한병도, 민주당 익산을 한병도 후보가 처한 현실입니다. 2020년 4월 23일 민생당 대변인 문정철. 한 가지 더, 오늘은 그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이달에 썼습니다. 문정선 민생당 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 민생당 비례대표 출마 선언. 안녕하셨습니까? 야당의 불모지 밀양의 딸 민생당 대변인 문정선입니다. 저는 오늘 민생당 후보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마 선언문. 저 문정선은 1987년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을 통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밀양 송영탑 시의원을 거쳐 민생당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을 대중과 함께 현장 행정, 현장 정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2019년 3월 국회 정권관에서 발표한 토착외국 나경원을 반민특위에 해고하라는 저의 논평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쪽에선 찬사가 쏟아졌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협박과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미남 송영탑과 관련해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궁찬노숙의 비박을 버텨내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은 대변인 문정선은 이렇게 적폐청산의 전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 정치의 시작은 87년 대선 평민당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던 보수적인 도시 밀양에서 감히 유세차에 올라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달라는 호소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평민당 간판을 달고 출마했던 남편의 거듭된 좌절과 정치인 김대중을 따르면서 지역에서 듣는 빨갱이 소리는 일상이었습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IMF의 직격탄을 맞고 우리 가족은 거리로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험을 해약한 전재산인 14만원을 종잣돈 삼아 노점에서 생선을 팔기 시작했고 이후 마트 노동자와 학습지 교사, 식당에서 잠일까지 10년을 보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엄격하고 가혹한 현실과 법의 인간도 보았습니다.
공정처는 이렇게 민생과 개혁, 실용과 통합의 시대 정신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생당은 민생 개혁, 실용, 통합의 시대 가치를 구현하며 국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민족 공동체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며 출발했습니다. 우리 민생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함께 해온 민생개혁 실천가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밀양의 딸 문정선, 야당의 불모지 경남 밀양에서 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30여 년을 현장행정을 통해 민생과 개혁을 실천해온 저 문정선은 오늘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민생당 후보 출마를 선언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관계자들과 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 응원을 함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자 문정선 수고하셨습니다.